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15페이지 블록구조 돌구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의 블록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죠. 자,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기본 블록의 치수는 길이가 390mm죠. 그리고 높이가 190이 됩니다. 그리고 너비는 우리가 100mm짜리가 있고 150, 190, 210mm짜리 네 종류가 있기 때문에 길이하고 높이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블록의 보강용 철망은 샵 8번이나 샵 10번에 가스압점이나 용접한 걸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쌓기 높이는 표준이 1.5m입니다. 그런데 ALC 블록이 주어지면 표준은 1.8 그리고 최대가 2.4가 됩니다. 그리고 4번에 그라우트의 사춤 높이에 대해서 나왔죠. 그라우트는 이제 채워주는 것은 사춤은 우리가 상켜가 되죠. 상켜를 기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방 블록은 도면이나 공사 시방세 정한 바가 없을 때는 400mm 정도 물려주면 되죠. 그런데 최소 기준은 200mm 이상이죠. 그래서 규정이 없을 때는 400이 되지만 만약에 최소 규정으로 갈 때는 200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 블록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되놨죠. 그래서 1번에 블록조는 철근을 보강하더라도 내력뼈로 적절지 못하다 해서 문장은 틀렸죠. 자, 블록조도 장막벽, 우리가 장막벽에 대한 블록조만 제외하고는요, 뭐, 조적조든 보강블록조든 일정한 두께 이상이 되면 내력벽으로 간주가 됩니다. 내력벽으로. 그래서, 블록조도 내력벽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두께 기준이 150mm 이상이 돼주시면 돼요. 그리고 벽의 높이에 대해서, 벽 두께가 16분의 1 이상이 돼주시면 16분의 1 이상이 되면 내력벽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1번 개념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블록은 급부지처럼 활용하게 되면 콘크리트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3번 블록조의 개구부는 되도록 인방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4번에 세로움보다는 가로호음, 그것이 블록조의 구조 내력에 영향이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홈 파기 할 때는 새로움을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5번에 테두리보는 분산된 내력벽을 일치하는 효과가 있죠. 자,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블록 자재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게 낫죠. 자, 줄눈 모르터에 사용하는 모래의 최대 치수는 2.5mm다케서 여기서 이제 주의하시겠거든요. 근데 줄눈은 기본이 10mm가 표준이죠. 그래서 모래가 너무 커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5mm가 최대 치수가 되는데 사춤 모르타는 채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대가 5mm까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사춤 그라우트의 최대 자갈 최대 치수는 공사 시방세에 따르되 공사 시방세 없으면 블록 공동부의 최소 폭의 4분의 1 또는 20mm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4번에 보시면 블록 제작에 쓰이는 골재 최대 지수는 블록 최소 살 두께의 3분의 1 이하가 되어주시면 되죠. 살 두께 2분의 1이면요, 둘이 어떻게 됩니까? 골재끼리 마주치면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분의 1 이하가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블록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나오죠. 먼저 1번에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블록을 쌓는 밑바탕에는 정리및 청소하고 물축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주의할 것은 줄기초나 연결보, 바닥판, 밑바탕은 철근 콘크리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축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록은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적조 블록조의 경우는 그래서 그 2번에 보시면 있죠. 모르타르 적착면만 적당히 물을 축여서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없이 1번하고 2번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강블록조에서 콘크리트 블록은 물축임하지 않습니다. 보강블록조. 그 점을 명심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물축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줄기초나 연결보 바닥판 같은 이 바탕이죠. 밑바탕은 물축임을 한다. 그리고 조적조 블록조 일반 블록에서는 모르타르 접착면만 적당히 물을 축인다. 그리고 보강 블록조의 경우는 우리가 콘크리트 블록 물축임하지 않는다. 이것을 정확히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모르타르는 이제 그라우트의 비빔 시간은 적정 시간 비벼주시면 되겠죠. 최소 5분 정도 비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최초의 물을 가요. 모르타르는 2시간이 그라우트가 1시간이 됩니다. 다시 비워줄 수 있는 기준이. 그런데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는 굳기 시작한 것은 사용하면 안 되죠. 물을 넣고 이제 비빔한 것이 굳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17페이지 5번 문제 보시면 블록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에 단순 조적 블록 쌓기의 세로 줄눈은 도면이나 공사 지방세 정한바 없을 때는 막힌 줄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강 블록조가 나오면 그때는 통줄눈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자, 그리고 살두께가 큰 편이 위로 가야 되면 위 아래를 항상 장난칠 겁니다. 위인지 아래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3번 특별히 지금 줄눈은 10mm가 표준이 된다 했죠. 그런데 이제 치장 줄눈 할 때는 모르타르 줄눈이 완전히 굳기 전에 줄눈 파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작업 종료 시 새로 줄눈에 공동물을 이제 채워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블록 상단까지 채우면 안 돼요. 블록 상단에서 50mm 아래 지점까지 우리가 작업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립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118번 6번 문제. 보강블록공사. 자, 보강블록공사에서 주의할 것은 입니다. 보강블록조는 우리가 세로 줄눈을 통줄눈으로 공사해야 돼요. 그래서 시공이 용이해지죠. 그러면 먼저 1번에 벽에 세로 거는 굴지 않고 항상 진동 없이 해야 돼. 철근은 벽체에서의 이제 주 철근은 세로 건이 주 철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 위에 세로 건은 원지 기초 밑에도 위층까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로 건은 주 철근이기 때문에 주건이기 때문에 이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보강블록공사에서 이제 정착 길이가 나오면 무조건 가로건이든 세로건이든 개구부 보강건이든 무조건 철근 직경의 40배 이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에 그라우트 모르타르의 세로 피복 두께는 20mm를 기본 잡고 있습니다. 보강블록공사의 기본 원칙은 20mm. 자, 혹시나 인방 블록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최소 피복 두께가 그때는 30mm 인방 블록에서만, 인방 블록이란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피복 두께는 20mm가 기본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콘크리트 블록은 물축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강 블록조하고 라멘 구조가 접하는 부분은 보강블록조 먼저 쌓고 라멘 구조 시공해야 돼.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7번에 인방블록 쌓기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자, 인방블록 쌓기는, 자, 이제 인방보 대신에 현장에서 가설틀 설치 인방블록을 쌓아가지고, 그 다음 이제 철근 대근 한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합니다. 개구부가 있을 때, 이 개구부 상부 인방보를 설치해, 여기다가 인방 블록을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인방 블록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 철근 넣어가, 인방 블록은 이 U자형 블록이 이렇게 된 블록이에요. 이렇게 된 블록이 자 인방 블록. 그럼 여기 이제 철근 넣고 콘크리트 모르타르 그라우트 하는 거예요. 채워서
현장에서 만들겠다는 이게 인방블록이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방목 가서서 그 위에 이제 쌓게 돼 주시면 되죠. 그런데 이번 인방블록은 좌우벽에 200mm 이상 물려주면 돼요. 그런데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 청한 바가 없을 때는 400mm가 됩니다. 인방블록만. 그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4번에 그라우트 분할 때 인방블록 전체에 충분히 물축이면 안 되죠. 자, 인방블록에서 물축이면, 자, 여기에만 해주면 돼. 인방블록 물축이면 요 앞면, 요 안, 여기만 물축임 하는 거예요. 여기만 물축임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피복 두께는 30mm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8번에 블록 쌓기에서 수평줄눈에 와이어 메쉬를 사용하는 목적. 와이어 메쉬는 용접 철망입니다. 용접 철망. 그러면 수평줄눈에 쌓는다는 것은 가로근 대신에 용접 철망 와이어 메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평 철근이 가로근이 한 역할을 얘가 하는 거죠. 그래서 행력 저항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차부 부분의 보강 또는 교차부 균열 방지나 또는 수직 균열 방지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2번은 안 돼요. 수직 하중에 경감 효과는 없어요. 경감은 안 돼요. 수직 하중을 분산하는 효과는 있지만 줄여주는 효과는 없는 거예요. 분산할 수는 있지만 경감 효과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9번부터는 돌공사인데, 뭐, 돌공사는 간략히만 해놓으십시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종합 패턴으로 가면요. 벽돌 구조하고 블록 구조가 거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벽돌 구조가 주인공이고, 블록 구조가 부거든요. 돌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9번에, 1번에 이제 석재 공사에 관해서는 옳지 않은 거. 1번, 석재는 밀도가 클수록 대부분 압축 강도가 커요. 그런데 내하성은 보통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강암은 하강암과 대리석은 산에는 강한데 주로 외장료로 사용한다. 그래서 됐죠. 특히 이 대리석 부분이죠. 대리석은 산에 약해요. 대리석은 산에 약하고 그리고 내구성이 떨어져서 외장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리석의 단점이 산에 약하다는 것. 그리고 하열에 불에 약해요. 그리고 이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외장용으로 부적합하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외벽 습식공법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보통 이제 돌을 이제 연결처럼 고정했을 때 뒤에 돌하고 구조체 사이에다가 모르타르를 충전해 주면 그것은 습식입니다. 만약에 모르타르를 충전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근식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재 선부착 피시 공법은 콘크리트 공사와 병행 시공이 통한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미리 선부착한 공법. 그리고 5번에 외벽의 근식 공법은 자, 뒤에 바다 모르타를 채워주지 않은 것이 바로 근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철물 등을 사용해서 동절기 공사가 가능한 공법이 되죠. 그 다음에 10번에 대리석에 관한 설명이 됩니다. 대리석은 석회암의 변성암이죠. 그래서 특유의 문이나 강택이 있기 때문에 벽바닥에 내장재나 아니면 조각용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마모성, 내구성이 적으므로 외장용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조체와 마감재 뒤채움 간격은 40mm가 표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완료 24시간 경과 후가 아니라 완료 즉시입니다. 즉시 물걸레나 마른 걸 사용해서 제거를 해준대. 이거는 즉시예요. 즉시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은 보양제로 해주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대리석이 있는데 그 표면에 만약에 이제 다른 이물질 이런 거 묻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보양제로 두꺼운 종이 해주라 이거죠. 질근 백지나 모조지 하도자 두꺼운 종이로 보양해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11번 석재 흡수율 순서는 보통 응양이 제일 크죠. 응양.
그리고 사암, 안산암, 하강암, 대리석이 됩니다. 그리고 12번에 석재 표면 조밀에 대한 가공 순서는 매정도자물. 자, 메다듬을 보통 혹두기 또는 혹대기라고 돼요. 혹두기 또는 혹대기. 큰 혹은 떼고 작은 혹은 둔다 해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매정도자물. 혹시나 해서 간략히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13번 근식석재의 앵커 긴결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낫죠. 그래서 1번에 연결철물은 석재 상암이 양단에 설치해서 하부의 것이 지지용이에요. 상부의 것이 고정용이 되는 거예요. 자, 잘 모르시면 돼. 사다리를 올라갈 때 다리로 여러분들 몸무게를 지지하고 손은 고정이죠. 떨어질까봐.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식석재 붙인 공사는 두께는 30mm 이상 돼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근식석재는 뒤에 모르타를 채워주지 않는 공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두께가 있어야지 강도를 유지할 수 있죠. 잘 파손, 얇으면 잘 파손됩니다. 그리고 앵커 긴결공법을 시행할 경우 상부석재 하중이 하부의 석재 전달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긴결천물은 농막이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석기가 응집될 우려가 있을 때는 줄눈에 눈물구멍 환기구를 설치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2페이지 지붕공사. 지붕공사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한 문제. 그러면 최근에 흐름상 종합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파트는 이겁니다. 지붕 물매 쪽하고 홈통공사가 기본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 주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자 물매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물매 부분 경사 부분을. 그래서 1번에 지붕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가 나왔습니다. 먼저 지붕 구조는 사용 재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와야 자 우리가 초가 지붕이야 따 틀리죠. 지금 현재는 방수 재료가 발달됨으로써 평지붕이 가능하죠. 그래서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게. 그리고 2번, 지붕 구조는 지붕의 형태 크기를 고려해서 이제 설계를 하는 게.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죠? 뭐, 대거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사찰에서 대공전 이런 데는 학각 지붕이죠. 커요. 지붕이 틀립니다. 서민들 지붕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3번에 지붕재료는 시공이 용이하고 가벼운 것이 좋죠. 그리고 4번에 지붕재료는 방화적이라는 것은 맞죠? 내수적이고. 그런데 열전도를 크다 해서 OXX입니다. 열전도율은 적어야 되죠. 열전도율은 적은 재료가 좋은 품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지붕재료 한 개의 크기가 클수록 물매를 완만하게 할 수 있죠. 자 재료가 커지면 이음부가 적어지죠. 재료가 작아지면 이음부가 많아져요. 그러면 비셀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재료가 작으면 급한 경사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지붕구조의 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지붕 면적이 클수록 물매는 어떻게 크죠? 그래서 지붕 면적하고 물매는 비례관계가 성립됩니다. 지붕이 크면 위에 내린 눈 적설량이나 무엇이 눈의 비의 양이 많이 빨리 내려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지붕 재료가 크기가 작을수록 물매는 어떻게 크게 합니다. 재료하고 물매는 반비례 관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강우량, 적설량하고 물매는 비례 관계죠. 많을수록 물매는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4번에 수평거리와 수직거리가 같은 물매를 우리가 대물매라 칭하죠. 대물매 개념이 되는 게 대물매. 그러면 보통 대물매는 뭐다? 수직 높이가 큰 거죠. 수직 높이가. 그래서 45도 경사 초과되는 것은 바로 대물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매는 직각삼각형의 수평거리에 대한 수직 높이비로 표현하는 게. 자, 그래서 123페이지에 보시면 그 3번 문제 이렇게 나왔죠. 지붕의 물매 기준에서 옳지 않는 게 뭐 설계 도면에서 별도의 지정이 없을 때는 자, 50분이다. 그러면
수평 얼마다 50에 대해서 수지 1의 개념으로 이건 거의 이건 평지붕이죠. 이거로 설계한 수평에 대한 수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속 기와 지붕은 4분의 1이죠. 자, 이겁니다. 주의할 것은 이제 물매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2분의 1 이상 물매가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1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50분의 1 이상 물매가 있죠. 그러면 2분의 1 이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평익기 금속 지붕이죠. 평익기 금속 지붕, 평익기 금속 지붕만 2분의 1이 돼요. 그리고 3분의 1의 개념이 되는 것, 3분의 1이 되는 것은, 자, 이거죠. 기와 지붕하고 아스팔트 싱글이죠. 기와 지붕하고 아스팔트 싱글이 된답니다. 그런데 강풍지역은 3분의 1 미만 할 수 있습니다. 강풍지역은. 자,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기타 금속들, 금속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금속 중에서 제조업자가 보정이라는 50분의 1이 돼. 제조업자가 보정하는 금속 철판, 제조업자가 보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5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들은 다 50분의 1이에요. 다 여기에요.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죠. 50분의 1이. 그래서 정확히 구분해서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은 금속은 평익기 금속 지붕을 제한 나머지는 얼마다? 4분의 1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합성 고분자 시트다 그건 모르죠. 그럼 50분의 1이 돼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뭐 아스팔트 지붕도 50분의 1, 폼 스프레이 지붕, 단열 지붕도 50분의 1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4페이지 4번 문제를 보시면 4번에서 먼저 거기 1번에 다음 지붕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지붕입기에서 재료의 자 물매에서 금속기와는 금속은 잘 모르면 4분의 1 이상으로 가주면 된다 했죠. 그리고 2번 지붕 재료는 수밀하고 내수에 습도한 신축은 적으면 됩니다. 적설량이 많은 지방에서 물매는 크게 처리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4번에 지붕 재료 크기가 클수록 비가 새기 쉬운가죠. 작을수록 비가 새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매를 크게 하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지붕 재료는 열 전도에 적은 것일수록 좋은 품질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붕 구조의 자 홈통 공사에 관한 설명도 옳은 게 나왔습니다. 자 지붕 물매가 6분의 1 자보다 큰 지붕이 평지붕이 아니죠. 6분의 1 이하인 것을 평지붕이라 해요. 특히 평지붕은 6분의 1 이하고 극경사 지붕은 4분의 3 이상인 것을 극경사라 했죠. 예. 극경사 지붕은 4분의 3 이상 되는 것. 경사도가 물매가 그것을 극경사 지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평익기 금속 지붕의 물매는 4분의 1이 돼주시면 됐죠. 평익기, 그래서 평익기 금속 지붕, 평익기는 2분의 1이 됐죠. 평익기 금속 지붕은 2분의 1. 그리고 나머지 금속은 4분의 1이 됐죠. 2번도 틀렸고, 지붕 하부의 데크의 저점이 경사 50 이하인 경우로 별도의 지정이 하지 않는 경우는 처짐은 240분의 1 이내가 되어주면 되죠. 120분의 1이 아니라. 그리고 4번에 처마 홈통의 이연부의 겹침 부분은 최소 30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겹침은. 그리고 나중에 연결 출물이 최대 50mm 이하로 간격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4번 들고. 그리고 선홈통의 최장 길이는 3000mm 이하 제작하면 되죠. 그러면 처마 홈통하고 주의하면 돼요. 처마 홈통은 단위 길이에요. 제작 단위 길이가 2400에서 3000mm 이내로 하면 되지만 선홈통은 최장 길이가 3000mm 이하로 제작됩니다. 그래서 처마 홈통은 아직 언급 안 됐으니까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6번에 홈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왔습니다.
점화음통과 선음통 연결한 경사음통이 깔때기음통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점화 끝에 자 수평으로 설치해서 빗물을 받는 음통을 점화음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화음통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지상으로 유도하는 수직음통을 선음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위 상부 선음통의 빗물을 받아서 아래 자 하부 지붕에 첨화음통이나 선음통이 넘겨져서 지붕 위에 눕혀놓다 해서 누이놈통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에 자 두 개의 지붕면이 만나는 자리 또는 지붕면과 벽면이 만나는 수평지붕골에 쓰이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쓰면 돼. 지붕골 홈통이죠. 장식홈통이 아니고 지붕골 홈통은 전부 다 그 명칭이 그대로 가면 첨화에 설치하면 첨화음통 수직으로 세워놓으면 선음통이고 깔때기처럼 생기면 깔때기음통 그러면 장식음통은 장식 목적이죠. 그래서 유수 방향 돌리기나 우리 넘쳐흐름 방지나 장식적 효과를 되어주는 게 장식음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보시면 금속판 지붕에 사용한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동판은 변손이나, 이런 변소나 기타 암모니아 발생하는 곳에 부적당합니다. 그리고 강판은 알륨 도금 함석이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3번에 알륨판은 염에 약해요. 해안 지방에 부적합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와 접합하는데도 안 좋습니다. 알칼리 약하죠. 그리고 염판은 산에는 내구적이나 목재와 해반죽과 접촉하면 부식당합니다. 그리고 온도에 의한 신축이 크기 때문에 꺾어지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연판은 산, 알칼리 둘 다 약합니다. 그래서 온도에 대한 재료의 신축이 크고 큽니다. 그런데 홈통공사는 동판으로 접촉하는 것이 적합하다 해서 틀렸습니다. 아연판하고 동판하고 접촉하면 아연판이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아연하고 동은 접촉하면 안 돼요. 만약에 아연판 공사를 했는데 동재 못으로 동못으로 고정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 동판을 공사하는데 아연 도금 못으로 고정한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8번에 지붕 공사 중 아스팔트 싱글 공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자, 아스팔트 싱글은 옛날 경사 지붕 아파트 있죠. 거기 마감 재료가 싱글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 저런 데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경비실 지붕이라든지 아니면 저기죠. 우리가 경로당 같은 거 별로 설치 노인정 설치할 때 그 단층으로 지을 때 그 지붕이 바로 아스팔트 싱글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싱글은 싱글용 못이나 그물 못으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스팔트 싱글 작업 지붕 경사면과 평행 방향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직교 방향으로 실시하면서 전체적인 작업이 대각선 방향으로 지붕 상부 쪽으로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못은 싱글 못으로부터 50mm 지점에 위치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못은 싱글 형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4개 박습니다. 그리고 9번 보시면 홈통 공사의 선홈통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거 나왔죠. 그래서 이제 1번에 보시면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홈통과 선홈통에서 선홈통의 최장 길이는 3000mm 이하로 제작 설치하면 돼. 3000mm. 그리고 2번에 선홈통과 벽면의 이격 거리는 최소 30mm입니다. 그래서 30mm 이격시켜야지 소음이 전달이 잘 안 되죠. 만약에 벽면에다가 선홈통을 밀착시키면 소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격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홈통 거리는 상하단 200mm 정도 위치해서 그 중간은 1500mm 정도로 등거리는 같은 거리 유지하면서 고정을 해주자는 거죠. 다름 아닌 거예요. 자, 벽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선홈통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고정을 홈거리를 설치를 할거 아닙니까? 이렇게 벽에다가 그러면 등거리란 것은 같은 거리로 고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등거리란 것은 같은 거리. 그러면 이것이 이 거리들이 전부 다 1500, 1.5m라는 거죠. 1500mm 간격으로
동일하게 설치가 된다 이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 5번에 선운통 하단 배 45도 경사 건물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건물 바깥쪽으로 45도 경사지게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10번 문제는 이거는 진짜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 나올 겁니다. 아직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10번은. 자, 그리고 11번. 자, 홈통공사에 대해서 나왔으면 11번. 11번에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해놨죠. 그러면 첨화홈통의 물매는 4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게 물매가 200분의 뭐 1 이상 이렇게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선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충분한 경사 물매를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사를 가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첨화홈통은 안홈통하고 박홈통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이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이제 난간벽을 설치 안쪽에다가 홈통을 두면 그건 안홈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건물을 이제 집에서 나가면서 바깥쪽으로 설치된 것이 박홈통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깔때기 홈통은 첨화 홈통에서 선홈통까지 연결한 걸 깔때기 홈통이라고 하죠. 그리고 4번 장식 홈통은 선홈통 상부에 설치해서 유수 방향 돌리며 장식적 역할이나 넘처럼 방지 목적을 한다 했죠. 그리고 선홈통 하부는 건물 외부 방향 물이 배출을 바깥쪽으로 끄어서 마감하는데 몇 도? 45도로 이렇게 끄어서 마감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에 홈통 공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첨화홈통은 끝단막이 물받이 통 연결부, 그리고 깔때기 간의죠. 그리고 이홈통, 그리고 홈통 거리 등으로 모든 부속품을 연결 부착해서 설치하면 되고, 그래서 2번은 잘 공부해 두시고, 첨화홈통 제작 시 단위 길이입니다. 여기에서는 최장 길이가 아닌 단위 길이, 2400에서 3000mm 이내로 해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첨화홈통 이음부는 겹치면 최소 30mm 이상 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죠. 선홈통 하단부 배수구는 우수 배수관과 직접 연결하고 연결부 사이는 빈틈은 시멘트 모터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첨화홈통 연결관하고 선홈통 연결부의 겹친 길이는 최소 100mm 이상이 돼야 돼. 100mm. 그래서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십시오. 그러면 아까 첨화홈통에 적혔죠? 첨화홈통 이음부의 겹침은 최소 30mm이고, 그리고 첨화홈통 연결관하고 선홈통 연결 부위는 최소 100mm가 됩니다. 그리고 128배 13번 문제 보시면, 자,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 아죠? 1번에 선홈통은 벽면과 틈이 없게 밀착식이면 안 되죠. 자, 밀착식이면 소음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30mm 이상 이격시켜 주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첨화홈통 양쪽 것은 둥글게 감을 때 안간기입니다. 박간기가 아닌 안간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화홈통 선홈통 원활한 배수가 될수록 설치의 경사도라 이겁니다. 그리고 4번에 첨화홈통 길이가 길어질 경우 신축위험을 두는데 이때 신축위험은 꼭 공부를 하십시오. 바로 15m 이내마다 하면 돼. 15m 이내. 신축위험은 15m 이내. 시험 안 나왔습니다.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4번에 지붕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먼저 1번에 기와에는 한식기와 일식기와 금속기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스팔트 싱글은 다른 지붕 입기 절벽에서 유연성이 있으며 복잡한 형상에도 적용할 수 있죠. 그리고 아스팔트 싱글은 물매가 저겠죠. 3분의 1 이상이 되어주시면 돼. 3분의 1 이상. 그리고 금속기와는 점토기와보다 가벼운 운반에 따른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이제 단점이 3번에 열 전도율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소음이 심합니다. 그리고 4번 금속기 이어기는 평익기, 절판익기 등이 있고, 특히 우리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평익기 금속 지붕만 2분의 1이고
금속은 나머지는 4분의 1이다. 근데 금속 절판으로서 제조업자가 보정하면 50분의 1이 됩니다. 5번에 박공지붕은 지붕마루에서 네 방향이 아닌 두 방향이죠. 두 방향으로 경사진 것을 우리가 박공지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임지붕이 네 방향에, 모임지붕은 네 방향으로 경사가 지는데 특히 모임지붕은 모서리 물매, 기물매가 형성된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거기 다음 시간에 129페이지 방수 및 방석공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